왜냐하면 드레스를 아직 입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시기가 지금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점을 보러 오신 것 같아. 응? 근데 작년, 재작년 부터 왜 자꾸 뭐에 꽂혀서 살아? 어? 왜 꽂혀서 있고 너무 성격이 예민하신 것 같아. 거기에 언니 스스로가 지금 무덤을 파고 있다고 그러시거든요. 네. 근데다가 지금은 내 남자가 조금 많이 옛날과 틀리게 뜸해졌다 그래요. 만나는 횟수도 뜸해지고 전화 횟수도 뜸해지고 그리고 많이 지쳐있다 지금 그러시거든요. 지금 남자친구랑 5년 만났거든요. 네. 결혼도 지금 좀 생각하고 있긴 한데 들어왔어 시기가. 뭔가 딴 여자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딴 여자? 네. 그래서 왔거든요. 딴 여자. 근데 신랑이란 남자친구 사주를 보면 성향이 되게 착해요. 착하고 우리 집의 울타리 안에서 바깥에 나갈 줄을 몰라요. 그 말은 내 가족밖에 모르고 내 여자친구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야. 남자친구야. 근데 이 사람이 작년부터 마음이 떠있다 지금 그러거든요. 응? 떠있다 지금 그래. 근데 그게 남자 마음을 읽어보면 언니한테 질려버렸다는 게 뭔 말이야? 제가 생각하기엔 다른 여자가 계속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의심이 들어요. 물증은 없는데 뭔가 연락이 안 되면 좀 불안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요? 여자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없어요? 아니요,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여자가 있는 건 맞아요. 왜 있는지를 내가 말을 해줄게요. 그 전에는 남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없었어요. 여자친구가 없는 걸로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3년 동안에 언니가 너무 그 남자한테 집착과 매일같이 전화기에 불이 났대요. 불이 났고 또 언니 의심병에 그 남자친구가 회사에서 일을 하지를 못하게끔 지장을 줬다라는 소리가 지금 너무나도 많이 들리고 언니는 어떤 그 상황을 그 아무렇지 않게끔 내가 그 남자를 놓지 않으려고 그 감시를 하려고 어떤 그 예를 들어서 뭐 택시를 탔던 자전거를 탔던 오토바이를 탔던 그런 거를 다 동행해서 언니는 그 남자를 24시간 내 손에서 붙잡고 있었어야 돼요. 그게 지금 신랑이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알기 시작한 지가 지금 1년 전이었대요. 1년 전, 6개월 전. 그때부터 남자가 언니라면 질려버린대요. 질리면서 지금 날에는 언니한테 등을 쥐고 있는 형국이에요. 남자친구는 이미 바람이 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언니가 이 남자를 잡고 싶으시면 언니 그 집착을 내려놔야 되는데 왜 내려놓지를 못하냐면 언니 부모님 존전에서 아버지가 됐는지 어머니가 되셨는지 그 성향을 언니는 지금 똑같이 내려받았다고 지금 그래. 내려받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내 엄마가 내 아버지한테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하나도 안 빠지고 정말 0.01%도 안 빠지고 똑같이
똑같이 하고 있는 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언니네 부모님도 이혼했잖아. 어? 엄마의 그 성향에 질려버려서 아버지는 바람이 잠시 잠깐에 났어도 그게 집에 들어오기 싫어서 어? 들어오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더 바람이 났다고 지금 그래. 근데 언니가 그걸 똑같이 지금 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느 남자가 언니한테 오겠느냐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집착이 심하면 언니 나 같아도 안 가. 어? 나 같아도 안 간다고. 그랬을 때 언니가 좀 자중을 할 줄도 알고 자제를 해서 내가 남자한테 그 여유를, 마음의 여유를 줘야 되는데 언니는 그 여유를 정말 주지 않고 허리띠를 깡 매가지고 질질질질 끌고 다니면 어느 남자가 좋아라 하냐. 어? 안 그래? 근데 어? 남자친구가 믿음을 주면 좋은데 데이트할 때는 좋거든요? 근데 뭔가 멀리 있으면 한 5분이라도 답장이 안 오면 뭔가 불안해요. 그러니까 언니는 그게 성향이라고. 그전에는 안 그랬다고. 근데 지금은 언니 목소리, 언니의 숨소, 그 숨소리에 언니 그 피부에 스쳐 지나가는 그 자체도 언니 소름이 끼친대. 어? 그러니 어떡하냐? 어? 어차피 언니네는 이별 수는 없어. 아직까지는. 근데 언니 그 남자친구를 마음을 돌려서 언니한테 돌아오게끔 해야 되지 않겠냐? 어? 내 말 틀렸냐? 그 여자는 그 여자는 만난 지가 오래 되지는 않았어. 오래 되지는 않았는데 그 여자는 헤어지는 거는 순식간이야. 근데 언니가 그렇게 고치지를 않으면 그 여자한테 좋은 일만 시키는 거야. 내 말이 맞을 거예요, 100%. 어? 그 여자한테 다가가기 전에 언니가 변함을 줘야 되는데, 언니한테만 전하면 한숨밖에 안 나와. 어? 여기에 뭐가 얹혀 있는 것 같대. 어? 잠이 안 온대. 그러니까 그 성향을 조금 언니가 바꿔서, 어? 조금 내가 180도까지는 아니어도, 반만이라도 바뀌어놓고 나면, 언니 남자친구, 대한민국에 바꿀 수 없는 남자친구예요. 그렇게 성향이 너무나도 착해. 어?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나는 언니가 자중할 부분은 자중해줬으면 좋겠어.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는 이별수는 들어오지 않아. 그때는 언니가 내 변화를 주고 나면 드레스는 분명히 입어요. 알았죠?